안녕하세요 여러분, 캣페어 중독자 으띠입니다. 자, 또다시 캣페어 시즌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금토일에는 서울 하교역에 있는 세택에서 가나치모 캣페어가 열리는데요. 이번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진짜 많아요. 지난번보다 참여 업체도 훨씬 많아졌고 이번에 저도 부스로 참여를 하고요. 저희 부스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바동네 컷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나치모 캣페어 뿌시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가기 전에 뭐 사면 좋을지, 그리고 안에 어떤 편의시설이랑 이벤트가 있는지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부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감재님들한테 티켓을 무료로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무료 입장 등록 링크를 넣어놨으니까요. 아직 표 없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에서 무료 입장 등록 꼭 해주세요. 쇼핑리스트 추천. 제가 지난번 가나치모 캣페어 가기 전에도 추천 영상을 올렸었는데 감재님들이 진짜 그 영상 그대로 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엔 진짜 제가 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사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맨날 소개하는 것들은 살짝 뺐고, 이번에 가나치모 행사장에 가시면은 전시장이 세 곳으로 나뉘어 있어요. 요 가운데는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라서 먼저 고등어, 치즈관에서 살만한 거 추천해드리고 나서 이 가운데 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고광탈 스프레이를 추천드리는데요. 까나리 액젓에다 뿌리면 냄새가 사라지는 그 탈취제거든요. 그래서 가서 시향도 막 해주셔요. 저는 이런 탈취제를 캣페어에서 많이 사가지고 집에서 물걸레 돌릴 때 뿌리거나 아니면 바동이나 애동이가 바닥에다 혹시 실수를 했을 때 거기다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가끔 집에 음식 냄새가 너무 찼을 때 아니면 화장실 냄새 심할 때도 뿌려주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덤을 엄청나게 넣어주니까 이득이기는 한데 이 잔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맡아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파메이 부스인데요. 캣닙이랑 맞다따비 스프레이로 유명한 부스죠. 근데 여기에 진짜 명물은 뜨개로 만든 캣닙 쿠션입니다. 진짜 무조건 기억하세요. 다음은 내추럴 키티. 진짜 깨끗한 생선 스팀 간식을 판매하는 부스예요. 저도 지난번에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행사장에서 할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직도 쌓여있는데, 그 닭가슴살 통살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생선별로 막 다 있고, 그 통살이 되게 뽀얗고 깨끗하고 저희가 평소에 먹이던 중국산 그런 탭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번에 조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장님 저 진짜 내추럴 키티 자랑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으띠 구독자라고 하시면은 샘플 좀 많이 넣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다음은 지구별 고양이. 장난감을 저렴하게 많이 사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부스예요. 여기는 상업적인 부스라기보다는 유기묘를 돌보는 그 카페 봉사자분들이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부스고, 또 여기서 판매된 수익은 다 유기묘 아이들한테 후원이 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좋으니까 현금이나 계좌이체 할 거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좀 장난감 많이 쟁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달콤한 그녀. 아, 여기는 목마를 때 가시면 됩니다. 사람용 과일청을 파는 곳인데 먹여주셔요, 계속. 처음에는 왜 고양이용품 파는데 청 파는 부스가 있나 했더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 청을 사겠어. 이제 안 그래도 고양이 집사들은 집에 오래 있는데 집에서 홈카페 해먹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기서 청을 조금 더 사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패치플레이트. 동결건조로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죠. 요거랑 비슷한 업체가 건강한 패시라고 제가 맨날 치킨탭이 사는 곳이 있는데, 둘이 가격 비교를 하면서 사야 되는데 가나치모에서 둘을 전시관을 나눠놨어. 아주 똑똑해. 그러면은 이 김에 3관 치즈관으로 넘어가서 3관 쇼핑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무조건 처음에 와야 돼 우리 부스. 스케치클럽 으띠 백카레로 부스명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고양이 가구 장인이신 까사미코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뭐 뚱냥이들도 쓸 수 있고 애동이나 바동이 같은 후지마비 아이들도 다리 안 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온목 스크래처, 저희가 캣트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제품을 이번에 처음 선보이고요. 캐리커처도 제가 하는데 액자 캐리커처는 이제 그동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열쇠고리 워너 키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바로 10바퀴 합성해서 머그컵으로 만들어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짜 귀여운 다동이와 당우정도 베개 커버를 준비를 했어요. 무려 이거 알러지 케어 원단의 양면 디자인입니다. 진짜 귀엽죠? 요거를 판매를 할 건데 제가 요거 두 가지 종류로 딱
100개씩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뜨개질에 중독돼가지고 고양이 이불 뜨기 키트도 만들었는데 초보자 감자님들도 뜨개질을 같이 입문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꼭 가져가시고 또 뭐가 있을까? 아, 또 새로 나온 바동이 인형 키링 기저귀도 입고 있어요. 진짜 귀엽죠? 이런 것도 있고요.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진짜 많으니까 꼭 놀러 오셔야 돼요. 바동이는 갑자기 나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저쪽 외딴 섬으로 건너와서 못 돌아오고 있어요. 바보야? 거기를 왜 건너가 여기. 자, 다음 추천은 저희 부스 근처에 있는 A플러스라는 부스인데요. 샤우츠루가 없어서 아쉬웠던 감자님들은 이번에 많이 많이 쟁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저희 부스 바로 앞에 있는 유일앤펫이라는 부스인데 여기는 급체 방지 시킨 찹찹볼? 참참볼을 판다고 하는데 저 정세이가 캔을 주면 1초 만에 다 먹고 다른 애들 걸 다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걸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좀 상수림가에서 찾아봤더니 5점짜리 후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바닥에 까는 매트인 윈썸인데요. 제가 아는 매트 중에서 제일 단단합니다. 발톱이 박힐 수가 없는 구조야. 그냥 발톱 박힐 생각도 하면 안 되는 되게 튼튼한 매트고 직접 못 들고 가시면 아마 택배 배송도 될 거예요. 고양이 카페에 검색을 해봤었는데 이미 이게 튼튼한 거 찾는 집사님들은 윈썸 매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오르카곤 펫입니다. 여기는 털이 안 붙는 침구를 파는 곳이에요. 얼마 전부터 슬슬 보이더니 주변 집사님들이 쓰길래 궁금해서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바동이 베개 커버랑 요 이불 같이 쓰면 될 듯? 자, 다음은 스윗캣 부스인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흰색 캣티를 사왔는데 저렴하고 되게 예쁘고 튼튼하고 괜찮더라고요. 흰색 캣티를 필요하신 분은 여기가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캣타워도 예쁜 게 신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결건조 브랜드인 건강한 펫 치킨 텐더 제가 맨날 사는 곳이죠? 이번에는 진짜로 큰 통이 다 떨어져가지고 대용량 살 예정이고요. 자, 다음은 미야모아랑 카토빗 요 두 부스는 둘이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이번에 바동이 방광염 걸려가지고 어떤 감자님이 수분 섭취에 좋다고 추천을 해줬었는데 육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의 국물캔. 근데 바동이보다 정세기가 너무 잘 먹어서 이번에 카토비 거 좀 사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펫모닝 부스인데요. 여기는 약간 고양이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 한 번쯤 접했을 장난감들? 좀 저렴한데 퀄리티도 막 엄청나진 않아. 근데 되게 원초적이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쇼핑 리스트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호불호 많이 갈릴 음식이랑 모래류는 따로 추천을 안 드렸어요. 요거는 마음대로 한번 체험해보고 사시면 되고. 아, 그리고 고등어랑 치즈관 둘 다 그 안에 캐리어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무거운 거 많이 사셨을 때 다 끌고 다니지 마시고 꼭 캐리어 보관하면 맡기고 가볍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기 전에 찾아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공짜예요, 공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사장 가운데 턱시도관에서 열리는 가나치모 캐페어에서 꼭 참여해야 할 이벤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먼저 바동네컷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공식 명칭은 냥냥포토입니다만 다들 바동네컷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바동이뿐만 아니라 앙우정동 프레임으로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유료이기는 한데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바동네컷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감자님들이 보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화면에 크게 띄워놓고 같이 찍던데 아니면 고양이를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잘 나와 그러면은 마치 같이 찍은 것처럼 바동네컷을 찍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습식연구소라고 이번에 가나치모에 참여하는 모든 습식을 모아서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획관이 생겼어요. 이번 방문 목적이 먹을 거 위주라면은 꼭 여기 방문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뭐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사료 샘플 잔뜩 주는 이벤트, 그림 그려서 붙이면은 전시회 티켓 주는 이벤트,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들은 기본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건강 역량에 대해서 수의사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도 여니까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나치모 앱에서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구매를 하시고 나서 진짜 이대로 집에 못 가겠다 아니면 나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택배 포장해서 붙이시면은 훨씬 편하실 거고요. 이번에 서울 수서역이랑 종합운동장에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대요. 왕복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타 지역에서 SRT나 그런 거 타고 오신 분들은 수서역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는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돌아오는 주말에 가나치모 캡페어
구경 꼭 오시고 공짜잖아. 지금 내가 티켓 공짜로 줬잖아. 특히 저랑 바우동이랑 앙우정동으로 범벅된 새끼찌클럽 부스에도 꼭 놀러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말에 만나요. 안녕. 아이 진짜. 올라갈 거야.